늦은 등굣길, 바쁜 발걸음. 그런데 이 발걸음을 붙잡는 음악 소리는 어디서 나는 걸까요? 바로 동성초등학교 아름드리 중창단의 등굣길 음악회. 학생들과 선생님의 갈고 닦은 노래와 연주는 등교하는 학생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벌써 아침 음악회만 2년째. 곧잘 따라 부르는 학생들을 보시겠어요? 음악을 들으면서 등교를 하니까는 좀 더 활기차진 느낌이고 선생님들이랑 아이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기분 좋게 노래를 하는 모습이 가장 좋았습니다. 아름드리 중창단을 이끄는 선생님과 반주에 맞춰서 노래하는 아이들. 이 정도면 수준급이죠? 처음에 공연할 때는 막 얼굴 빨개지고 무서워서 고개도 들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몇 번 하니까 이제 익숙해져서 친구들 앞에서 자유롭게 공연할 수 있게 됐어요. 음악으로 하나 되는 아름드리 중창단의 무대 바로 시작합니다. 즐거운 학교, 행복한 학교, 아름드리 중창단에서 만들어드려요.
자, 아까 영상으로 저희가 먼저 만나봤는데 등교길 음악회가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걸 일일이 다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선생님께서 좀 번거롭진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조금 힘들다는 생각도 있었는데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또 즐거움도 있고 그리고 또 하고 나서 아이들이 좀 이렇게 표정이 만족해하는 표정을 보니까 또 피로가 또 싹 녹아내리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노래 연습하고 이렇게 친구들 앞에서 또 언니 누나들 앞에서 들려주면은 어떤 기분이 들어요? 좀 어색하기도 한데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더 재밌고 즐거워요. 앞으로도 또 아이들과 멋진 무대 계속 만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